안녕하세요. 친절한 컴퓨터 수리입니다. 2016년에 구입한 삼성 일체형 PC 용량 부족으로 당일 출장 갔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서 며칠 전에 예약하셨고 제 시간에 방문 드렸습니다. 이미 저희가 올린 후기를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이 좀더 수월했습니다. 현재 라이트온 128GB가 장착됐지만 그닥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큰 단점으로는 발열이 있고 속도도 그리 빠르지는 않습니다. 도시바 500GB 하드디스크는 용량만 클뿐 단순히 저장용으로 적합니다. 분해 툴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후면 덮개를 분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효율적인 SSD 업그레이드 방법은 뭘까요? 빠른 속도는 물론 큰 용량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SATA SSD가 적합해 보입니다. 라이트온 128GB와 도시바 1TB 하드디스크는 탈착합니다. 용량 부족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아 중요한 자료도 없답니다. 그나마 빨리 끝나겠죠? 빠른 속도와 큰 용량을 갖춘 탐무즈 500GB입니다. 아무래도 가성비를 따지다 보니 선택했고 잔고장도 없습니다. 가끔 사용해보신 분들이 불만을 댓글로 다시는데 어떤 제품이든 문제는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1년 동안 무상 AS를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일체형 PC 전원을 켜고 단축키 F2를 눌러 바이오스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부트 설정으로 이동해 시큐어 부트 컨트롤부터 끕니다. OS 모드 셀렉션은 당연히 CSM NUFP OS로 변경했습니다. 부트 디바이스 프리오리티를 클릭해 아이아드 버추얼 CD롬을 첫 번째 순서로 변경합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SSD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30분 내외로 끝납니다. 물론 드라이버 설치도 꼼꼼하게, 바로 옆에는 아이가 사용하는 삼성 복합기가 있어서 연결해 드렸습니다. 어때요? 더욱더 쓸만해졌죠? 친절한 컴퓨터 수리는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